메르치등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일종 특수면허, 대형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예산면허 시험장에서 사수의 견인을 합격하고 PPT로 제가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서 독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 대형견에 특수면허는 2종이나 1종 보통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를 할수 있고요. 1종, 2종을 취득하신 분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기능시험만 시험 보시면 됩니다. 기능시험은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번 연결,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거. 그다음 2번 코스, T자 코스를 빠져나오는 거. 코스. 그다음에 3번이 다시 분리입니다. 그래서 연결 5분, 코스 5분, 분리 5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연결이나 분리 같은 거는 영상을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시면 감독관님들이, 시험 검정원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뭐 보면 쉽게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야, 그리고 앞에 하시는 분들 볼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을 제대로 못하면 10점 감점 되긴 하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감점 먹는 분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연결하고 나면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5분 안에 빠져나가시는데, 5분 안에 못 나오면 이제 불합격으로 실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검지선이, 이 노란선 바깥쪽에 보면 검은색으로 검지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검지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 검지선을 이제 밟을 때마다 20점이 감점됩니다. 그래서 대형견인은 90점이 합격인데, 한번선 밟으면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안 밟아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감지는 1번, 2번, 다시 돌아와서 3번, 그리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 확인선을 확인 안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확인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각도가 90도 이상 꺾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강제 실격차게 되니까 요 90도를 안 꺾이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이제 공단 시험장 같은 경우 이제 시험장마다 이 차종이 약간 틀리고 또 오래되거나 이래가지고 얼라인먼트가 잘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차는 뭐세 바퀴, 핸들이 세 바퀴 돌아가고 어떤 차는 뭐두 바퀴 반 돌아가는데, 이 조향각이 이제 얼라인먼트가 안 맞다 보면 2.8 돌아가고 이쪽으로는 또2.3 돌아갈 수도 있어요. 또 이쪽으로 뭐 3.3이 돌아갈 수 있고 이쪽으로는 2.7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아무리 내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더라도 차가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한 번에 똥통에 딱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운입니다, 운. 이걸 얼라인먼트 조절을 잘 하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정말 심하게 뭐 얼라인먼트가 틀리면 뭐 조정하겠지만, 약간의 차이 때문에 얼라인먼트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공식대로 똑같은데 차가 이쪽으로 쏠렸어요, 이쪽으로 쏠렸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아, 내가 공식이 약간 틀리거나, 뭐 1m 띄운다고 정확히 1m 띄우고 못 가잖아요, 그죠? 뭐 1m 정확히 못 띄우고 가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만보자 안보 할 때도 뭐 내가 차가 한쪽 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조향각 때문에 쏠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식이 안 맞는, 영상에 공식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노면의 지면의 마찰력이나 그다음에 조향각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서 한 번에 딱안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대형견인의 원리, 차의 방향, 회전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시험 보셔야지, 한 번에 따지 이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시험 보시면 100%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공부하시고. 자, 공단 시험장은 25,000원이면 독학으로 시험을 볼수 있고요. 학원은 93만 원뭐이 정도 할 겁니다. 자, 내가 90만 원 아낄지 아니면 25,000원으로 뭐 실수 안에 합격할 건지,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을 보실 때 차에 탑승하면, 이제 연결하고 나서 이제 탑승하면 안전벨트는 매셔도 되고 안 매셔도 됩니다. 안 맸다고 해가지고 실격되지도 않고요. 주차 브레이크를 안 내렸다고 해가지고 실격되지는 않아요. 다만 시동이 잘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는 1단 출발하든 2단 출발하든 3단 출발해도 되는데, 운전이 내가 미숙하면 2단 출발을 추천드리고요. 운전을 내가 정말 잘하면 3단 출발. 1단은 너무 느려요. 그래서 2단, 저는 2단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2단 또는 3단인데, 내가 운전을 잘하지만
시험만 보면 중압감이 있어서 다리가 후두후두 떨린다. 그 2단 출발하시고요. 시동 잘 안 꺼져요. 2단 출발해도. 나는 아 긴장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3단 출발하셔도 돼요. 힘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2단 또는 3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를 넣는 방법은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많이 보시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동 꺼졌다고 해가지고 감점 먹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시동 꺼지면 이제 시간이 모자랄 수 있겠죠. 빨리 시동 걸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중간중간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제가 이걸 뭐 연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지금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실수해가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어를 넣고 이제 출발하시죠. 멘트가 나오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앞바퀴가 지나면 삑 소리 나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가요. 이때 채점기에 시간이 가는 시간을 쳐다보지 마세요. 시간 쳐다보면 긴장돼서 안 됩니다. 아예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노란선, 이 노란선은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밟으면 감점 위치점으로 떨어지겠죠. 1m를 띄우고 가십시오. 뭐 5cm 띄워도 되는데 뭐 1m 정도 띄우시면 됩니다. 자, 1m 띄우고 쭉 전진합니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 이게 첫 번째 확인선 앞바퀴가 딱 흰선 앞으로 들어가면 예,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 앞바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뭐 유튜브 영상들 보면 뒤로 빼가지고 흰선 뒤로 빼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 했는데 뭐 빼도 되고 안 빼도 됩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 확인되고 나면 여기 라인은 죽어요. 여기 라인 죽습니다. 왜 죽냐면 이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은 죽기 때문에 여기는 밟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여기서 뒤로 빼서 후진을 하든 뒤로 이렇게 여기서 후진을 하든 예, 여기 앞에서 후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다들 여기서 빼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빼서 후진을 해볼게요. 빼서 요 앞바퀴가 흰선 뒤에 살짝 걸치면 정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돌리셔야 돼요. 오른쪽 끝까지. 자, 우리가 일반 승용차는 주차 이쪽으로 할 때는 왼쪽으로 다 돌리죠. 바퀴가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트레일러는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꺾으면 얘 뒤는 이리 움직이기 때문에 난 일로 넣어야 되니까 바퀴를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돌리면 핸들을 그리고 후진 넣고 갑니다. 자, 얼만큼 가냐면 자, 멈출게요. 여기 보면 이 피견인 차에 보면 이 테라발이 있어요. 테라발. 테라발이 오른쪽 테라발 있고 왼쪽 테라발이 있는데 오른쪽 테라발이 여기 왼쪽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면 오른쪽 테라발 아직 안 보이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퀴 여기 보이죠? 여기서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다 돌리고 자, 여기 보이죠? 여기 바퀴에 테라발이 나오죠. 밑에 네모난 게 있는데 네모난 이제 지지대가 있는데 지지대까지 보여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보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안 됩니다.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보여도 안 되고 이렇게 보이게 네,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대충 각도가 한 140도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해서 한 270도 정도 돌리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요 핸들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지금 1080도밖에 안 나와요. 한 바퀴 반밖에 안 나옵니다. 제 이거는 승용차 핸들이고 트래커는 두 바퀴 반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바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보지 마시고 밑에 색깔 보시라고. 아, 45도 정도 보통 핸들 다 돌리면 45도 꺾이거든요. 거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꺾는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테라발 아까 보였죠, 그죠? 오른쪽 테라발 여기서 봤을 때 보였는데 이게 많이 보이면 안 됐죠. 많이 보이면 좌측으로 이렇게 빨간색 이거 보이죠? 좌측으로. 그러면 이게 허리가 펴져요. 좌측으로 돌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좌측으로 허리가 펴지면 테라발이 안 보이겠죠.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풀어주고 안 보이면 오른쪽. 그러니까 많이 보이면 자, 그래서 허리를 펴주고 안 보이면 오른쪽 해서 보이게끔 또 많이 보이면 다시 허리 펴주고 허리를 꺾고 펴주고 허리를 꺾고 펴주고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거
허리 꺾고 허리 펴주고. 그래서 허리를 너무 펴서 돌면 이쪽으로 떨어지고요. 허리를 너무 꺾어서 돌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아주 완벽하게 돌면 이쪽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게 이게 만보자 안보 때문에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 이쪽으로 붙었으면, 내가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을 다 돌려가지고, 우리 승용차 기준으로 핸들을 다 돌려가지고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되지만, 핸들을 덜 돌려서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커진, 회전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하시고 시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만보자 안보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씩 많이 보이는 느낌이면 살짝 꺾어주고, 자, 그러면 또 풀어지겠죠? 그럼 꼬랑지를 잘 봐야 돼. 꼬랑지가 결국은 이쪽으로, 꼬랑지가 이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더 꺾으면서, 꺾으면서, 꺾으면서 가야 되고, 꼬랑지가 이쪽으로 향하는 느낌이 들면, 풀면서, 풀면서, 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좌측으로 풀면서. 이해됐죠? 자, 가볼게요. 자, 허리가 펴면서, 다시 허리가 펴지죠. 자, 오른쪽으로 벌어지는 느낌 들죠.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좀 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럼 꺾어야죠. 그죠? 어떻게? 우측으로, 반대로.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꺾여요. 자, 이런 허리 꺾이는 보이죠? 허리가 다시 꺾이죠. 그죠? 꺾입니다. 그다음 다시 이제 풀어주고 완보자. 자, 조금 늦게 꺾으면 한쪽 쏠립니다. 다시 풀고. 다시 꺾어주고. 다시 풀고. 다시 꺾고. 자, 이게 보시면 지금 너무 안 보이게끔, 너무 안 보이게 포물선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떨어진 거예요. 이때 이제 앞으로 가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가서 수정하면 이쪽으로 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꺾이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앞으로 땡기세요. 땡겨서 만보자 안보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빨리. 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가셔가지고 다시 꺾어서 테라발이 보이게 하고, 다시 빨리 풀어서 270도 하고 꺾고. 그럼 좀더 꺾어 볼게요. 자, 각도가 아까랑 다를 거예요. 자, 틀리죠, 그죠? 아까랑 다르죠? 각도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아직은 허리 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꺾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엉덩이 이쪽으로 쏠리죠, 그죠? 이 쏠릴 때 그냥 물고 들어가지 마시고 살짝 앞으로, 살짝 앞으로 해서,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수정하는 게 낫습니다. 이걸 다시 저쪽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게임이다 보니까 핸들이 많이 가벼워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보시면 약간 이렇게 가볍죠, 그죠? 그래서 약간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차들은 이렇게 막 삐뚤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붙이고 싶다. 여기 뭐 지금 선은 안 걸리지만, 이건 노란선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검은선만 안 밟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붙이고 싶으면 핸들을 어떻게? 왼쪽으로, 반대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미시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그대로 밉니다. 이렇게 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험 봤을 때한 번에 똥통에 딱 들어갔어요. 시험 봤을 때. 근데 여기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뒷바퀴에 걸린 거예요. 이때 천천히 들어가세요. 뒷바퀴 선 밟으면 바로 탈락합니다.
제가 한 번에 붙어 있었는데 요 뒤에를 밟는 바람에 떨어졌으니까 요거. 자, 이제 확인됐습니다 하면 다시 여기 확인선 밟아야 됩니다. 나가는데 자, 여기서 나갈 때 이렇게 꺾어도 되고, 그다음에 약간 나올 때이 선을 넘으면서 약간 꺾었다, 오른쪽 꺾었다 꺾어도 되는데, 자, 좋은 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살짝 꺾었다, 여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꺾었다 가시는데, 이쪽으로 붙는 분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붙으면 안 되고, 가운데로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붙으면 여기가 들펴지면, 여기 나가다 여기 밟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나가면서, 자, 나가면서, 살짝, 오른쪽, 선 넘어갔죠? 꺾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꺾어서, 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가운데로. 약간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 내가 항상 차가 가운데 쓰는 게 편해요. 트레일러는. 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앞으로 또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만보자 만보 같은 거죠, 그죠? 나는 이 꼬랑지가 이리 가야 돼요. 그럼 핸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꺾는 거겠죠, 그죠? 그럼 핸들은 당연히, 자, 왼쪽으로 꺾으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하면서 이제 펴지는 거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면서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도 돼요. 당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 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정하고 자 마찬가지 아직은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겠죠, 그죠? 오른쪽 더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자, 왼쪽으로 돌리면서. 민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천천히 풀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나가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이제 약간 삐뚤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3인칭으로 보다 보니까 헷갈려요. 이렇게 사이드뷰로 보고 하면 좀 다른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빠르게 이제 한번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빠르게. 자,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나오면. 자, 기어 넣고 출발합니다. 몇 메타? 1m 정도 띄우고 출발합니다. 이때는 속도를 내서 시간을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앞에 흰선 지나가면 삑 확인되었습니다. 기어 후진 넣고 뒤로 살짝 빼고 핸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그리고 테라발 볼 때까지 왼쪽 사이드 밀어보고 스탑, 그죠? 그 다음에 사이드 밀어 보고 테라발 보이면 정지하고 핸들 원위치 한 다음에 왼쪽으로 한 30도, 바퀴 가기 30도, 270도 정도 하고, 이제 후진을 하면서 테라발이 보이게끔 계속. 많이 보이면 안 되고, 많이 보이면 우측, 많이 보이면 좌측, 많이 보이면 좌측, 안 보이면 우측.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자, 많이 보일 것 같으면 살짝 감아주고, 안 보일 것 같으면 다시 풀어주고, 다시 감아주고, 다시 풀어주고. 자, 봤더니 오른쪽 쏠리네요. 그럼 빨리 기어놓고 다시. 자, 쭉 나갑니다. 자, 좀더 크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른쪽 다 돌리고, 자, 테라발. 테라발, 자, 풀어주고, 풀어주고,
자, 다시. 풀어주는 게 좋겠죠. 가만, 저기, 만보 잘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감고. 다시 풀고.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확인됐습니다. 삐, 꾸준히 넣고, 왼쪽으로 다 돌리고,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고 허리 펴주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분 안에 나오시면 됩니다. 빨리 내려서서 분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핸들 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돌리다가 만보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쭉 미는 거예요. 밀면서 허리를 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이 대형견은 쉽게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많이 보시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이거 제가 직접 다 맵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기 힘드니까 유로트럭 가지고 이 원리를 자꾸 이용하면서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비용을 아끼고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셔도 좋겠고요. 긍정의 에너지, 긍정의 포스로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